야, 선물 선물 선물. 어,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요. 너를 위한 선물. 너 와이프 멀쩡하시냐? 와이퍼요? 옛날 말고 안 가르쳐. 아, 이거 이 벤 오토라는 회사인데 공동구매 제한이 들어왔거든. 그래서 실험을 해보려고 내 차 말고 네 차를 넣어놨어. 왜일까? 몰라요. 내 차는 안 나와 또. 차를 바꿔요. 그 아반떼 아니지. 아반떼 아이오닉 N이구나. 오메. 야, 이 가까이 찍어봐라. 너 이거 엄청 남는다. 와이프 오래돼갖고. 그지, 흔적이 많이 남네. 허허이. 바꿀 때가 됐구만. 내가 잘 받아왔구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공동구매를 같이 하실 수 있게 되니까 이거를 빼. 어? 어떻게 빼? 현대는? 현대는 어떻게 빼냐? 그거 맨날 잘 빼는 대로. 아니야. 어? 원래 중구난방이 내 매력이야. 피디가 얘기했잖아. 일단 와이퍼를 바꿔줄게. 이게 탄성이, 여러분, 와이퍼는 이렇게 탄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요 힘이 얼마나 받나 한번 보죠. 뭐 써보라고 했으니까, 써보라고 준 거니까. 내 차 건 또 안 나와서 당연히 현대차를 사야겠어요. 자, 이게 이제 벤오토의, 어, 야, 씨, 공동구매인데 이름도 안 알려주고. 레인 아웃이라고 하고, 요게 탄성이 보면 좀 전 그거보다 약간 세거든. 저보고 비 오는 날 주행을 해봐야지. 비 오는 날 주행을 해봐야지 알지. 근데 지금 내가 이걸 왜 하냐면, 너한테 이걸 달아주냐면 곧 장마잖아. 지금 봐, 바다 한파리잖아. 덥다고. 반팔이면 장마인가요? 아니 이제 더워지고 있다 이거지. 어? 반팔이면 장마다. 아니 아, 형이 그 논리? 아니 더워지고 있다 이 얘기지. 어, 너 현대 거 빼본 지 오래돼갖고 처음에 당황했네. 좋아 잘하고 있어. 좋아. 아반떼 N 같은 걸 내가 한번 사봐야 되나? 아이오닉 5 N? 아빠의. 너무 비싸. 8천짜리 차를 살 돈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는? 뭐? 대차로? 회사 대차로. 회사 차로? 어, 회사 대차용으로. 아, 손님 대차용으로. 아, 그렇지. 얼마나 좋아. 자, 이제 한번 닦아볼게요. 이게 와이퍼가 괜찮은 건지 아닌지는 딱 닦아보면 알거든, 바로. 오. 하나도 안 남지? 어, 확실히. 어, 역시 새 와이퍼에 위험이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목, 첫 번째는 레인아웃 와이퍼입니다. 썸즈공방도 이제 그 유튜브 상품 뭐 쇼핑 뭐 이런 게 생겼거든요. 그 리스트에 있을 거예요. 예,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냥 밑에 있을 겁니다. 링크도 제공을 하겠지만 그거 말고도 그냥 그 거기 끝에 상품, 이게 제휴모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로 들어오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자, 일단 두 번째 항목인데 또 선물이야. 너한테 주는 선물. 자, 이것도 벤오토 마그네틱 일렉트로닉 리프리저레이션? 리프리저레이션이면 냉장고인데? 그냥 편안하게 하면 뭐라 하면 되냐. 자, 무선 자석식 맥세이프 충전기. 아니, 여기 리프리저레이션이라고 써있잖아. 냉각식 충전기. 방열판이 딱 노출돼 있어. 빨리 식으라고. 자, 그래서 팬이 돌아가나? 뚜껑을 빼고 꽂아보면 알겠지. 그래서 송풍구 받침대 안 떨어지게 조석에 달아봅시다. 야, 충전 군형을 꽂는 데가 아래일 거 아니야? 분명 얘한테 주는 선물이 맞거든? 근데 생색을 남의 돈으로 내기. 하, 좋다. 생색은 원래 남의 돈으로 내는 거거든. 꽂고 딱 맞춰서 등을, 이게 아마 핸드폰을 갖다 대면은 펜이 돌아가지 싶은데 충전이 딱 켜지면? 펜은 돌아가고 있지 있는 거 아닌가? 아니구나. 아직 안 돌아가고 있어. 어? 돌아가고 있는 거. 돈다. 펜 돈다. 어, 왜 이렇게 조용해? 잠깐만. 요즘 손에 바람 느껴지거든? 펜 돈다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조용한지 내가 체감을 시켜드릴게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펜 달린 거 치고, 마이크. 펜이 켜져서 돌아가고 있거든. 아무 소리 안 들려요. 펜이 있어. 신기하네. 아니, 이게 무선 충전기 오래 꽂아놓으면 뜨거워지잖아. 맞아요. 과열 때문에 충전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걸 막으려고. 어, 색깔 변하는 게 그 펜 도는 거 맞네. 자, 펜 안 들어가고 있어. 고속 충전이 뜨나? 갤럭시 바로 뜨잖아, 여기 글자로. 갖다가 대볼게. 뿅. 고속 무선 충전 떴잖아. 되잖아, 15W. 이게 여러분, 야간에 보면 딱 무드등 역할을. 지금 내 손을 이렇게 봐. 카메라 일로 내 손 안쪽 비춰봐. 잘 보여. 어, 카메라에 이렇게 보면 지금 조명을 이렇게 하면 이 야간에 무눈하게 무드등 역할도 할 거거든.
이걸 떼어놓으면 더 예쁜 무드등이겠지만 딱 붙여놔도 이게 뒤로 반사돼서 은은한 무드등일 거다. 오 진짜. 아 이거 팬이 돌면 뒤에가 불이 켜지네. 팬 돌면 불 켜져? 뒤에, 지금 불 안 나, 안 켜져. 그럼 이걸 붙여볼게. 니폰을 아이폰 팅. 붙이나 보다. 팬에 불이 들어와. 그렇구나. 해봐. 봐봐, 쓰는 네가 이걸 느껴봐. 자석이 거기 붙이는 거하고 거기 붙이는 거. 아이씨, 근데 얘는 가기도 전에부터. 훨씬 낫지 않겠어? 자, 아무튼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나 다 사라는 얘기 아니고, 자 여러분 내가 뭐 필요 없는데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필요하신 분들은 사시면 되겠습니다. 충전기가 고장 났다거나,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구나. 좀 전에 내가 찍고 있어서 몰랐네. 펜 돌아갈 때 이제 소리가 나네. 살짝 들리지? 그러나 운전석에서는 들리지 않아. 어? 잠깐만. 쇳대가 들었네. 설마. 맞아. 쇳대라니까 지금 들어있는 설마. 거. 설마. 봐봐, 열어봐. 아니 봐봐. 여기 그 너 레노버 저기다 태블릿에다 붙여. 무선 충전이 안 되잖아요. 아니 거치용으로라도 쓸 수 있잖아. 아니 그건 거치용이고. 이걸 뭐 했는지 알아요? 어? 갤럭시. 그 선생님 우리가 야 우리가 이거 더럽게 사는 줄 알고 세 번째 항목은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야 이거. 보자. 이렇게 포장 뚜껑을 까면 여기가 거의 여자들 그 피부 화장붓 있잖아. 그것처럼 매끄럽게 그러니까 부들부들하게 돼 있거든. 표면 만져봐 위에. 되게 부드럽지. 좀 맞네. 되게 미세모고. 그래서 이게 또 일직선으로 안 된 이유는 차가 직선인 부분이 사실 별로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니 차처럼 어우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성악가루. 어우 이게 뭐야 이제 청소를 안 해서. 야 이게 뭐냐? 자 이걸 내가 한 번에 다 닦일 거야 얘가 아마. 얘 핸들부터 하자. 오케이. 여기 한 번만 이거 반만 지나가면. 여기. 오우야. 오우네. 뭐야 이거. 오우. 개입하는 이거. 어? 여기. 여기? 여기? 자 이런 기역자 턱진데 한 번에 닦이지. 여기 너무 조난하게 나온다. 오졌다. 씨. 여러분 이게 근데 이 붓질 같은 게요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다? 깨끗해진다. 단점은 뭐다? 차에 뿌린다? 아니 한 군데 손대면 나머지 손 안 댈 수가 없다. 맞아, 맞아. 야 이게 봐봐 방금도 여러분 경계선 보셨죠? 한번 붓질했다고 경계선 생기는 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차가 이거 야 여기도 있어. 어? 붙여 있는데. 요런데. 어휴. 아 선생님 차가 들어온 게 너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거? 저거요. 저거 송풍구 해주면. 송풍구 해봐. 송풍구도 한 번에 되지 싶은데. 송풍구 여기도 많이 들어가네. 자 여러분 청소용 붓도 마찬가지로 상품 페이지. 이거는 추가로 촬영하는 거라 영상 뒤에 붙어 있겠지만 이거는 마태가 그걸 하나 찾는다. 여기다 두고 쓰세요. 그러니까 이거 형이 썼던 거잖아요. 어. 형이 가지고 이거 내가 쓰고. 망치냐고.